네, 그러니까 그 박무선 씨가 예를 들어서 3백이 예를 들면 공격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 다음 미드필더 싸움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3백이 수비적 역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백이 공격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백이 공격에 가담하면 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역할이 되면 3백이 수비적인 포메이션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3백이 공격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왜 3백을 사용합니까? 그냥 더 적극적인 공격력을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왜 문제들이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역할에 관련된 취미 전반적인 경기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3백이 당연히 공격 가담할 수 있죠.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할 수 있죠. 그게 예를 들면 포지션 수비는 수비만 해야 되고 공격은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 그런 논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 축구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이런 거는 과거에도 그러진 않았었어요. 펠레가 수비를 하기도 하고 마라도나가 수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요한 크리프도 수비를 하고 태클을 하기도 하고. 3백은 기본적으로 중앙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수비 전술상 채택된 포메이션 개념이에요. 근데 중앙 수비수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수비 축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적 축구라면 포메이션상에 예를 들면 수비에 배치하는 선수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352가 예를 들면 수비형 축구의 전형이다. 그런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예를 들면 박문성 씨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3백의 수비적 역할을 지적하는 논점에서는 수비에서 예를 들면 3백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거지. 3백이 예를 들면 수비에 치우쳐져서 공격 역할을 안 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 예를 들면 에메리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수비의 어외 경기였기 때문에 승점 1점이든 승점 3점이든 챙기기 위해서는 수비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죠. 어웨이는 불리하잖아요. 웨스트햄이 하위팀이라고 하더라도 EPL 경기에서 보면 상위팀이 하위팀이 지는 경기 많고, 특히 최근에 아스날은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최근 몇 경기에서는 당연히 승점을 챙겨야 되는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 강화된 중앙 수비수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더욱이 상대는 원톱이었다. 한 명의 수비수를 막기 위해 세 명의 중앙 수비수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낭비다. 일반적으로 공수의 대응은 원톱이면 센터백이 2명, 인포백을, 투톱이면 센터백이 3명인 쓰리백을 세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건 100% 잘못이에요. 정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박문성 씨 개인한테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지만, 무식한 얘기예요. 왜냐면, 그날 예를 들어서 박문성 씨가 지금 제가 표를 올려드리겠지만, 표에서 보면, 웨스트햄의 원톱은 아르나우토비치가 맞아요. 그다음 71번에 캐롤로, 앤디 캐롤로 교체된 걸로 되어 있고. 근데 문제는 원톱 혼자서 공격을 합니까? 공격을 하면 원톱 혼자서 저 끝에서 공을 몰고 돌아서 공격을 하냐고요. 그래서 두 명만 막 하면 되는 건가요? 아르나우토비치 밑에 누가 있었죠? 박무선 씨가 오면 나스리가 가운데 있고, 안데르송과 안토니오가 좌우에 포진을 해 있고, 그 밑으로는 노블과 라이스가 공격 서포트를 또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격을 한 명만 하는 거에 대해서 수비를 세명 세우기 잘못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박문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전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웨스트햄은 예를 들어서, 원톱을 세우고 있지만, 원톱은 예를 들면 최종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 이한 사람의 공격이 아니죠. 원톱이 예를 들면 이 포지션을 1, 4, 2, 3, 1이라고 하면 2와 3 중에서 포드에 있는 3명, 앞쪽에 있는 3명을 공격으로 분류할 것이냐, 미들로 분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톱에 하나가 있대서 톱 하나만 공격이고 그 밑에 있는 포지션들은 미들 아니면 수비라고 분류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포메이션, 아까 말씀드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예를 들면 포메이션이죠. 포메이션인데 예를 들면 원톱에 있는 아르나우토비치는 원톱의 스트라이크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고, 안토니오, 나스리, 안데르송은 공격 역할을 맡고 있는 미드필더니까 기본적으로 공격 성향이죠. 그러면 상대 공격은 최소 4명이에요. 그 뒤에 노블과 라이스가 붙으니까 최종 공격, 공격을 가담할 시, 하게 될때 웨스트햄은 4백을 기본 유지를 하되 최대 6명까지 공격 자원을 동원을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아스날은 뭐였냐? 수비에 예를 들면 3백에 코시넬리, 소크라티스, 무스타피를 넣었죠. 그 위에 누굴 뒀냐? 콜리시나치, 자카, 겐두지, 나일스예요. 그몇 명이죠? 7명이죠. 상대는 6명에 7명이죠. 이게 지금까지 현대 축구까지 발전해올 때 고대 그러니까 초기 축구에서부터 현대 축구까지 오는 과정에서 포메이션을 짜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WM 포메이션에서 예를 들면 4-4-4-2-4, 4-3-3, 뭐 4-4-4-2, 5-3-2 이렇게 발전했을 때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자세히 보시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가 공격수가 3명이고 상대가 공격수가 3명이면 수비는 수적 우위를 위해서 수비를 4명을 놓게 되고 상대 공격수가 2명이면 상대 공격수 상대 최종 수비는 그보다 한쪽 많은 수적 우위를 위해서 3명을 두는 거예요. 대신에 상대 공격수와 미드필드의 합계 그러니까 4-4이면 공격수 2명의 미들이 4명이니까 6명이죠. 그게 공격을 할 때 동원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상대와 수비 개념에서는 그 6명의 대응 4-4-2에 대응하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3-5를 꾸미거나 4-3으로 꾸미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4-4-2에서 4-2에서 6명이 동원되지만 4-3-3은 어떻게 되죠? 수비 넷에 미들 셋이 돼서 7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장에서 하나가 많죠. 그 다음에 3-5-2로 4-3-4-4-2에서 예를 들면 4-3-3에서 3-5-2로 넘어와요. 그러면 3-3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3-3인 경우에는 미들 셋, 그 다음에 4-4-2 경우에 로 비교해보죠. 예를 들면 4-4-2라고 하더라도 미들 넷 공격 둘이니까 6명이죠. 그럼 3-5-2는 어떻게 되죠? 3-5-2는 극단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비 셋, 미들 5이니까 8명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상대와 미들 싸움에서 중간에서부터는 수적 우위에 2명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들이 두터워지죠. 그리고 상대 수비와는 예를 들어서 최종 공격수 3명과 우리 수비수 3명을 유지하는데 대신에 앞에 볼란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4명은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위급 상황이 되면 최소 6명의 수비를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가운데 센터 2명을 빼고라도 4-4-2 전략을 구사하는 팀과 경기를 할 때 어느 포지션, 어느 예를 들면 지역을 3등분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도 한 명에서 2명 이상의 수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유기하는 방법이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축구 전술사의 변천 과정입니다. 기본적인 건 뭐냐? 어느 포지션, 어느 위치에서 예를 들면 경기를 치르더라도 상대 공격과 상대 수비, 미들에서부터 수비는 쳐져 있는 거니까 상대 공격수와 상대 미드필드 숫자보다 한 명에서 두 명을 늘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의 구성을 하는 거. 이게 현대 전술사의 발전 개념의 기본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의 그 우리나라 축구 전문가를 자처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비 위주의 플레이를 한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포함되는 숫자 수비에 포함된 숫자를 3명이냐 4명이냐 그리고 각 수비수에 어떤 임무를 부여하느냐 이런 게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정하고 경기를 전개를 하는데 이게 자체가 시스템이고 전술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3명 또는 4명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포메이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포메이션 자체가 전술이 될 수는 없어요. 포메이션은 선수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포지셔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선수들이 어떤 역할로 어떤 플레이를 전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전술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메이션은 전술의 기본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전술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수비 위치에 있다 그래서 수비 그 자리에만 우리가 도표상에 찍어놓은 위치에만에서 플레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예를 들면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떤 팀이 어떤 시스템으로 경기를 운영하느냐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포메이션이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요. 좋은. 그러나 포메이션이 그 팀의 플레이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그 팀의 팀 택틱스라는 걸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각 선수가 각 경기에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 팀이 어떤 포메이션을 쓴 거를 분석하는 게 핵심적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에 예를 들면 한국과 필리핀전에서 한국이 4-5-1로 나왔다. 그러면 4명이 수비하면 가만히 있고 5명이 미드필드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황희조 혼자서 움직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기본 포지션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플레이를 전개하느냐에서 경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포메이션은 어떻게 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감독이 공격 전술을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공격 전술을 쓰겠다 하는 거는 상대 수비의 방식을 보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비 전술을 쓰겠다고 하는 거는, 어떤 포메이션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스템 내에서 예를 들면 이러한 포지션에 각자 역할을 주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라고 하는 기본 팀 운영 방식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해서 실제로 예를 들면 그러한 포지션의 바탕으로 한 포메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하는 팀이 전략이 어떤 전략을 쓰는 팀이라는 걸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경기에 들어가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포지션 상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죠. 감독에게 주어진 임무라 아니면 포지션의 고유 임무를, 그게 전술이 되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포메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술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